이상해. 마사장님은 왜 나랑 결혼하려는 거지? 황 팀장. 사장님. 나 좀 보죠. 진짜 소문이 맞나 보네. 아니 근데 결혼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리 찬바람이 쌩쌩이지? 아우 우환이야. 아 그쵸 그쵸. 잠깐 팀장님이 사장님이랑 결혼하면? 저하고 동서지간이 되는 거죠. 아버지랑 강전무님이랑 이야기 끝냈어요. 강 팀장만 오케이 하면 우리 결혼 진행될 겁니다. 뭐라고요? 이미 소문은 다 났고 불리한 패를 가진 건 강 팀장이에요. 결혼에도 순서가 있는 거 아닌가요? 간지러운 청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협박은 아니죠. 협박처럼 들렸던 미안해요. 순서를 못 지킨 것도 미안하고.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하죠. 모든 선택의 마지막은 강 팀장 의중을 따를 겁니다. 제가 끝까지 아니라면요? 더는 부채지 않을게요. 그리고 회사에 난 소문들 내가 책임지죠. 대신 진지하게 생각해줘요. 나에 대해서, 우리 결혼에 대해서.